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언약적 헌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것으로 그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헌신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올인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 각 부서에서 또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또 봉사하며 또 각 지역에서 또 캠프하며 또 국내외 전도 캠프와 또 4대 장막들을 넓히는 모든 사역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베다니아에 있는 난병 환자 시몬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리아는 죽은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오셔서 쉬시기도 하였습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가장 아끼는 최고의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이 허비며 낭비라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헌신이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언약적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주역으로 기약에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물질 낭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감사하며 행복이며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또 시간이며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언약의 헌신의 주역으로 기약에 쓰임받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정인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표대란 뜻은 지속적으로 지키며 유지해야 하는 목표점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며 옥중 서신으로 로마 옥중 생활의 말기로 주후 6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덕분에 기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소유하였기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하되 하며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선민의식에 빠져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20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대륙별 기도회를, 대륙별 성계를 조직하여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대명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입니다. 참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소론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개인의 표대가 있으며 교회의 표대가 있습니다. 개인의 표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표대가 237 나라 5천 종족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대는 4대 장막틀을 넓히는 것입니다. 3인 1조를 플랫폼으로 교회의 장막틀을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지역의 장막틀을 넓히는 4천 망대 운동, 237 현장의 장막틀을 넓히는 237 치유 운동, 고륙의 장막틀을 넓히는 고륙 전도 운동의 표대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통하여 전도 선교를 통하여 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으며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절대 가치를 발견했으며 생명건 도전을 하게 되고 생명 살리는 응답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갔듯이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237 나라 살리는 절대 언약이 나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절대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의 축복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은 늘 마음에 품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우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로마 복음화의 표대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므로 로마에 제수로 압송되어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제수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로 간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노라,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이 살아나며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만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없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섯 번씩이나 맞았습니다. 40번 맞으면은 죽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하는 39대를 다섯 번씩이나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졌지만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다의 위험, 강에 이어 죽음의 위험을 많이 넘겼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보통 사람 같으면 살 소망도 잃어버렸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오직 로마 복음화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헌신한 전도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호자 베베, 여자맨 이 보호자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도왔습니다. 가이오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혼자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불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울이 살던 시대처럼 전도하다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양보해야 되겠다 된다는 그런 생각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저는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예원교회, 그것도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정체성이 확실하거든요. 예원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사기칩니까? 거짓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되죠. 우리 예원의 가족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또 복음을 듣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면, 또 구원받아서 우리 예원교회로 등록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으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특히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으며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했습니다. 제자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며 갑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제자 사역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운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며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를 통해서 세워졌으며 데살로니가는 야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땅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 가까이 가며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며 그 문제를 통하여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어 예수님이 우리 예원교회로 불려주신 이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불려주신 이유를 깨닫고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고 237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4대 장막틀을 넓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보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자기는 어떻습니까? 둥근 거, 모난 거, 뾰족한 거, 세모난 거, 네모난 거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며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서론, 나의 생각을 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영혼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사람을 수용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